not a game, it's a rich thing.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카라반 난방 세팅할 때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 없었나요? 그래서 오늘은 카라반 브랜드별로 난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건 트루마 3004, 5004 히터 사용법 설명드릴게요. 화력을 조절하는 버튼, 그 다음에 점화 버튼, 그 다음에 송풍하는 버튼 이렇게 되고, 화력을 조절하는 걸 중간쯤 3단 정도에 놓고 버튼을 점화 버튼하고 같이 눌러야지 점화가 돼요. 누를 때 가스가 나오고 있고, 점화를 버튼을 눌러서 점화를 해야 하고요. 점화가 되고 나면은 요렇게 불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불이 붙고, 불이 붙고 그다음에 화력을 요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. 자동 점화 기능이 있는 트루마 3004 히터는 화력 조절 버튼을 3단으로 돌려주시고 점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없어지면 점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버튼이 두 가지예요. 아래쪽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선택 버튼과 위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버튼이 두 가지예요. 그래서 송풍하는 모드를 선택할 건데 오토 모드, 그 다음에 끈 모드, 오프, 그 다음에 매뉴얼, 요 수동일 때만 이렇게 단수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원하면은 바람으로 제일 먼저 조절하고 그 다음에 화력을 조정하고 풀로 해서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에요. 열을 빨리 식혀야 하거나 할 때 쓰는 거예요. 최대 강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끌 때는 오프, 그래서 오토 모드, 오프 모드, 매뉴얼 모드. 매뉴얼 모드에서만 이렇게 단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요거 여는 방법은 제일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안 보일 텐데. 양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. 버튼. 요거를 좌측으로 이렇게 열 수 있어요. 이쪽. 여기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려고 하면 차량 그림에 온도 표시가 되는 거 누르고 에너지원을 선택을 해요. 가스로 해서 구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가스 버튼을 누르고 온도를 세팅합니다. 웰 난방은 35도까지 할 수 있고요. 지금 이렇게 파란색 램프가 깜빡거리는 건 정상 동작 대기예요. 동작 대기 중입니다. 점화가 되면은 빨간색 램프가 바뀔 거예요. 정상적으로 점화가 될 거예요. 가스.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전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, 이 버튼 중간에 있는 버튼은 전기랑 가스랑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, 퇴실을 할 때는 오프를 눌러서 끄고요. 그 다음에 송풍 버튼을 눌러서 난방기에 있는 잔열을 퇴실 때까지 그 잔열을 배출해 줘야 해요. 이 상태에서 지금 메인 전원을 그냥 내려버리게 되면은 난방기에 잔열이 계속 남아 있으면 안에 내부가 이제 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안에 이제 그런 장치들이 탱내를 조금씩 가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동파 방지 버튼도 있어요. 완전 끌 때는 이렇게 끄고. 그래서 요거는 핸드폰이랑 똑같이 켠 버튼을 강하게 누르면 대기 화면 나와요. 그 다음에 온수를 쓸 때는 수도꼭지에 온도 표시되어 있는 거를 버튼을 누르고,
있고 미온수, 그 다음에 전기로 해서 온수를 만들고 타임부스트는 난방이랑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급탕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. 난방은 제외하고 온수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. 가스로 이렇게 돌리면 15분 타이머가 세팅되어 있어서 15분 동안만 급속으로 가열을 해요. 그 시간은 그 가족 인원수 그 다음에 쓰려고 하는 환경에 따라서 나중에 설정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스로 돌리게 되면은 작동시키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. 저는 다시 정상적으로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룸 타이머 그렇죠? 전기로만 시간에 따라서 그 작동시킬 건지 아니면 가스랑 같이 작동시킬 건지를 세팅해 놓을 수 있어요. 세 가지까지 세팅해 놓을 수 있어요. 시간별로 온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. 예약이죠. 꽃이 내리면 아까처럼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온수를 히터부스터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. 아까 15분 세팅되는 걸 30분 시간까지 올릴 수 있고 켜놓는 동안에는 계속 그냥 급탕 모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쓰려고 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. 그 다음에, 계속 따뜻한 물이 끊기지 않고 계속 잘 나왔으면 좋겠다. 할 때, 그 다음에, 스크린 자동 사용 안 할 때, 3분간 사용 안 하면은 화면을 이제 끄는 거를 타이머 세팅할 수 있어요. 30분까지. 그리고, 피싱 라이트가 이게 오프가 되면 이게 불이 안 가빠버려. 이렇게. 온 하면 그것도 가빠버리기 시작하죠. 밤에 잘 때, 그, 조그만 불빛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예민해서 잘 못 자시는 분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. 그리고 영국식은 물을 쓰려고 하면 펌프 버튼을 누르고, 펌프 레디에 들어와 있어야지, 동작이 돼요. 그래서 배수를 할 때, 요 레디 버튼을 꺼놓고 배수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. 그래야 수전을 열어놨을 때, 펌프가 동작되지 않거든요. 알다시피 배터리 100건 시간인데 요거를 아까 해놨을 때 이걸 켜놓으면 요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요 시간에 맞춰 있는 끝났어요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며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